본 강의에 앞서서 우드터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선반은 고속회전을 한 기계이다 보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목재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캐치가 발생하면 목재가 치면서 파편이 얼굴로 날아올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고요. 또는 목선반기에 목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카바를 제작해서 얼굴로 목재가 날아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목선반 제품을 작업하는 직업으로 하는 프로 우드터너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장갑은 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의 작업을 해야 하고 손의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끼어야 한다면 목공용 장갑으로 인증된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장갑은 회전체에 잘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만 다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 회전체에 딸려가서 뭐 손이 부러진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은 초래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복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로 제가 남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작업도 중에 회전하는 목선반 기계의 드라이브 센터, 스퍼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에 옷소매가 걸려서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너풀거리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업도 중에 또는 목선반 교육 도중에 안면보호구를 꼭 벗고 작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고글 착용 정도는 해주셔서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날아오는 톱밥에 의해서도 눈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목선반 작업에서 생기는 분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흡기 보호를 위한 분진용 마스크도 착용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드토닝 초보자 또는 중급자가 자주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작업자가 목선반 툴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데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너무 과감한 동작 또는 지나치게 베어낸 각도를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캐치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칼의 캐치는 잘못된 각도로 칼을 베어냈을 때 일어나는 목재에 칼이 박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칼만 박히면 괜찮은데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그런 데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대형 목선반의 경우는 모터의 토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에게는 소형 선반을 권장하는 이유도 소형 선반은 그래도 모터의 회전 토크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캐치가 일어나면 모터가 이게 회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비교적 소형 선반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회전하면서 나무에 박히는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게 칼을 다루지 않고 무리한 동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캐치로 인한 위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많다 보면 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우드터닝의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초보자 때는 익숙해질 때까지 몇 달간은
과감한 커팅 동작보다는 조심스럽게 조금 칼각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것들 동영상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아주 가늘게 커팅을 하면서 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동작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연습해야 하던 동작들이 한두 번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숙련된 고급 스킬을 가진 우드터너처럼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프로처럼 할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가 테크닉을 연마하기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특기 중에 팽글씨를 좀 제가 예로 들어서 팽글씨를 조금 제가 잘 쓰는 편이고 또뭐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차트 글씨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선긋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글씨를 정자로 잘 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그 칠판은 보드에 글씨를 초등학교 거의 6학년 때까지 다 노트에 기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천천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드터닝도 처음에는 조금 소심하지만 올바른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드터닝을 처음부터 직업으로 시작했어요. 취미생활이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도 취미생활이 아니고요. 아직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한 30년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목기를 500개 이상 터닝을 해야 했고, 그래서 굉장히 몸도 그때 당시 굉장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도 많았었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또 부족했었고, 그래서 조금 다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몸의 배인 습성 때문에 지금도 그런 버릇들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간혹 수업 시에 안면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30년 넘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서 제가 일할 때 하는 정도로가 그리고 제가 시범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더그 텐션을 낮춰서 이렇게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작업 간에도 제가 안전상식에 어긋난 영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제가 조금 몸에 배인 습성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공을 정말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즐겁게 목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전수칙은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